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신구중고차의 천혁 대표입니다. 오늘도 역시 이 허위 매물의 피해자분께서 메일로 문의를 주셨어요. 저희가 워낙 이제 허위 매물에 관해서 환불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메일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연락을 주신 분인데 이제야 만나 뵙게 되네요. 대한민국에 이제 허위 매물 피해자가 없는 그날까지 다 찾아가서 다 환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? 아, 드디어 받아들이셔서 반갑습니다 대표님. 아, 너무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너무 늦게 연락드려가지고 아직 환불 못 받으신 거죠? 아직 못 받았어요. 제가 이제 사연은 이제 메일로 다 확인을 했어요. 이제 워낙 허위 매물이 판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너무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. 아닙니다. 아, 매일 받으신 것만으로도 와, 감사합니다. 제가 사연을 보니까 맨 처음에 K5를 구매하러 가셨다가 BMW로 지금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? 예, 맞아요. 12년씩 3천만 원에. 네네. 그죠? K5를 300만 원 보고 가셨네요, 그죠? 300. 네. 사이트 어디예요? 사이트 한번 볼 수 있어요? 잠시만요. 사이트 없다 나오네요? 이게 허위예요. 그러니까 허위 매물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사이트에다가 가격을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올려놓고 고객님 같이 이렇게 오시면은 다른 차로 돌려서 판매를 하고 사이트를 폐쇄해버려요. 왜냐? 사이트는 또 만들면 되니까. 아, 어떻게 해야 돼요, 그럼 제가? 그럼 300만 원짜리 이제 K5를 사러 갔잖아요. 이거 사러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BMW를 구매하게 되신 건지. 아, 300만 원 보고 연락을 드렸어요. 네. 오라 그러시더라고요. 네. 갔는데 뭐 돈을 조금만 더 추가 하면은 거의 비슷하다. 그러니까 할부로 때리면은 비슷한 그 금액이다. 이러셔가지고, 아, 근데 그렇게 구매를 하면. 그러니까 이게 허위하는 자식들의 특징이에요. 300에서 돈을 얼마 조금 추가해야 3천이 되는 건지.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는 제가 환불을 100% 받아들일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. 왜냐면 사기예요. 계약서 갖고 계세요? 계약서요? 네. 아니, 계약서 보내준다 했어요. 지금 구매하신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계약서 못 받으신 거예요? 메일이랑 다 받아갔어요 거기서. 이게 허위예요. 메일을 받아갔는데 계약서를 준다 해놓고 사실 아직까지 안 주고 한 달이 넘었는데, 그죠? 그러네요. 이게 허위예요. 허위하는 놈의 특징이 이래요. 파기 전에는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서는 사고 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. 연락도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잖아요. 예. 저 허위 매물 그 한 사람 전화번호 갖고 계세요? 잠시만요. 네, 여기.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. 네네. 내가 전화번호 이렇게 할 때 나가라고 했잖아. 전화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죄송합니다. 아이씨, 말똥바로 생각 나. 티가 나냐? 아, 죄송합니다. 형이 전화번호 찾으면 나가서 전화 받으라고. 네, 죄송합니다. 나가라고 이 새끼야. 아, 네. 아, 쓰다나 쓰다니까. 씨. 아, 어디서부터 다시 가? 가라고 다시 가야지. 가라고. 아, 새끼야. 아, 아니다, 형. 너무 시끄러워. 아, 나서, 아, 나서. 아, 담배 안 피워야지. 아, 씨발. 다 잡혔네, 씨. 저 새끼 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어, 개새끼. 자, 이제 저희 고객님한테 허위 매물을 판 세상의 암적인 존재인 허위들한테 전화 통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환불을 무조건 받아드릴 거고요. 형, 죄송한데 제가 핸드폰 촬영 중이에요. 없는데 어떤 건데? 자. 아, 이 씨발. 새끼 진짜. 네. 아, 이 새끼 어떻게 되냐 너? 죄송합니다. 야, 형이 뭐라 그랬어? 진짜 전화할 거야? 아, 그렇구나. 그냥 옆에서 목소리만 내 편집하면 되니까. 가, 이 새끼야. 귀신 같은 새끼 저거. 나 쓰다니 하자니까 형. 아, 씨. 내가 촥촥 끊어버리. 짜증나게. 아, 씨. 아, 진짜. 야, 목소리만 내. 아, 네네. 다시 가. 자, 다시 가자. 이제 우리 공연대 허위 매물을 판 허위 이세아의 암적인 존재인 허위 딜러에게 전화통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화 받으라고 개새끼야. 야, 아무도 안 치 새끼 저거. 야, 연습했잖아 이 새끼야. 너 한 번만 더 실수해. 어? 짜증나 진짜. 빨리 가 빨리. 그래 전화 연결 그럼 바로 여보세요 해. 네. 나 스크린 약속 있어. 이거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, 씨. 돈 안 벌 거야? 아, 빨리 해. 자, 이 사회 암적인 허위 딜러한테 전화 통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환불을 받아들일 건데요. 자. 여보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혹시 한 달 전쯤에 그 BMW 330i 3천만 원에 파신 거 아시죠? 네, 팔았는데 왜요? 그 허위잖아요. 네. 그죠? 네. 내는 씨발.
아 죄송해요. 아 죄송합니다. 아, 네. 장난치는 거? 아니 아닙니다. 웃어? 아닙니다. 야, 웃기냐고 개새끼야. 비웃지 마세요. 빨리 해. 아 이씨 뭐야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. 쪼개지 마 짜증나니까. 네. 빨리 해요. 통화 연결부터. 여보세요. 예 여보세요? 그 인천에 딜러분 맞으시죠? 네 맞아요. 아 다름이 아니고 한 달 전쯤에 그 BMW 330i 3천만 원에 판매하셨죠? 네 판매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1200짜리더라고요.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? 그러니까 가격을 알아봤는데 가격이 1200이라고 3천만 원에 파셨잖아요. 아닌데요. 그 1200짜리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다 차대마다 다 조회를 해봤어요. 3천만 원에 파셨잖아요 1200짜리. 뭐가 1200이에요? 아 이 양반 제가 조회를 다 해봤다니까 자 거짓말을 하시네. 아니 그래서 제가 뭐 허위했다는 거예요 지금? 허위했잖아요. K5 보러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BMW 3천에 팔았잖아요. BMW는 손님이 가오 잡는다고 사가신 거예요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 양반이. 무슨 가오 같은 소리하고 있어요. 환불 안 해줄 거예요? 무슨 환불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? 그러니까 사기를 쳤으니까 환불을 해달라는 거예요. 전 도저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. 씨발 진짜. 그 위치가 어떻게 돼요? 제가 갈게요 그러면. 그럼 제가 문자로 주소 찍어줄 테니까 오세요. 아 씨발 X같네 진짜. 야 욕하지 말라고 씨. 야 지윤아. 네. 욕하지 말라고 씨발 새끼야. 너 딱 붙으니까 개새끼야. 왜 욕을 해? 의미 없네 아예. 어? 지금 몇 불 잡아먹는 거 너 때문에 개새끼야. 아 씨. 아 다시.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. 아 빨리 거기 위치 좀 보내주세요. 제가 갈 테니까. 네 오세요. 문자로 보내면 바로 오세요.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걱정 안 하세요. 무조건 받을 수 계약 자체도 안 적고. 그죠? 통화 녹음 다 했어요. 1200짜리인데 3000에 넘겼다.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시네요. 세게 나오고 말게 할 게 없어요. 왜냐면은 가서 환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왜냐 이분은 사기꾼이에요. 알겠습니다. 대표님만 믿겠습니다. 진짜로. 아 저만 믿으시면 돼요. 진짜로. 아, 진짜로. 네. 아 걱정 안 하세요. 제가 무조건 환불 받아드릴게요. 아, 진짜로. 네. 걱정 안 해도 되세요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그 허위 딜러 사무실로 한번 출동을 해서 환불 받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시죠. 고! 아 너 일로 와봐. 야. 아 야. 네. 사무소 어디야? 인천. 어디냐 몇 호냐고? 317호. 맞아 그게? 네 맞습니다. 4층인데 어떻게 311호냐? 411호. 어? 이렇게 죽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허위 매물 우리가 빨리 잡아줘야 우리 유튜브 조회수 올라갈 거 아니야. 맞아 아니야. 맞습니다. 야, 약속 있어. 빨리 스크린 치러 가자. 차성 시동 켜놔. 아, 나 가서 빨리 편집해. 네네.